망상. 아, 한 이유? 근데 어떤 이유? 많은 우리들이 더 높은 리가리 뭐죠? 평가. 아, 평가? 이거 평가로 나왔니? 네. 아, 평가를 갖는 이유. 뭐에 대해서? 자신의 캐릭터. 성격. 캐릭터 뭐니? 인격. 인격.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를 갖는 이유. 뭐다? 이때 대신? 다른. 아, 성격보다죠. 뭐에? 다른 사람의 성격보다. 이걸 받는 거지. 그 이유는 뭐냐면, 대비한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거지. 근데 뭐에서 판단해?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죠. 뭐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아,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야? 우리가 어떻다고 여기는 행동? annoying. 짜증나게 한다고 여기는 행동에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치? 네,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친구를 방문하지 않거나 친척을 방문하지 않으면 병원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잖아. 뭔가 잘못된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대신 여기 뭐 하는 거야? rationalize. 합리화하는 거죠. 나 정말 생각했다고. 뭐 하는 것을? 방문할 것을 정말 생각했어 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난 단지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 그러나 나는 가기 원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뭐 할 때? 우리가 병원에 있는 환자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을 때, 네, 스페인드 시간도 많이 해주죠. 대부분 우리들은, 네, 생각, 시간을 보내지 않죠. 생각하면서, 뭘 만들면 생각하면서, 설명을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죠. 뭐에 대한? 방문을 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어떤 설명을 만들려고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말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대신 우리는 뭐 하기 쉬워? 뭐 하기 쉽냐면, dismiss. 그들을 dismiss. 일축하는 거죠. 뭐로써? 이기적이거나, fair weather friend 하면 좋을 때만 친구인 사람 있잖아. 날씨 좋을 때만 친구인 사람. 좋을 때만 친구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일축하는 거죠. 걔가 개인적인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네, 노력을 해라. 뭘 노력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노력해라. 뭐에 의해서? 이게 중요해요. 뭐에 의해서?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노력해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했는지 판단하는 얘기죠. 뭐 할 때? 그대 행동이 너를 없애. 환하게 할 때. 같은 방식으로. 근데 어떤 같은 방식으로? 대부분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뭐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것? 다른 사람을 환하게 한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행동이 너를 화나게 했을 때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는 거야. 아세요?